지난해 하반기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강원 지역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과 제주 지역이 전국 유일의 비규제 지역인 상황에서 이런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올해 강원도 집값은 0.54% 올랐습니다. 이 중 원주시의 상승률이 1.07%로 가장 높았고 강릉과 춘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강원도가 수도권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도 원주시가 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훌쩍 뛰어넘는 149.9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나 분양권 전매가 다른 지역보다는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도 저렴해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뿐. 정부는 지난 12월 전국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는 3월까지 투기 의심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그중에서도 외지인 투자자가 급증한 원주 지역이 다음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규제 지역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6월을 전후해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방가부터 먼저 처분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현재 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원주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도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없. 특히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2~3년 후부터는 가격 조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